충남도의 숙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육군 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거듭 이전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신 논산에 국방과학연구소 부속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 해 충남도는 실리를 챙겼지만 사실상 육사 이전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김태욱 기자입니다. 논산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. 논산 국방클러스터 3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약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.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토지 수용 절차 등이 필요 없어 올해 안에라도 업무 협약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.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방클러스터와는 더 속도로가 진행이 될 거다. 그리고 이 육사 이전 문제는 국방 클러스터의 한 요소 정도다.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여기에 국방 AI 센터와 국방 신속 획득 기술 연구원, 한국 국방 연구원과 방위사업 교육원 등 4개 산하 기관 이전 신설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함께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실리를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충남도의 숙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선 이 장관이 반대 입장을 꺾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당장 육사 유치가 좌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 지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설득했습니다. 철회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. 육사 이전 문제는 가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그 대신 또 가만히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또 그렇게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가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육군사관학교 이전보다 실리를 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육사 이전이 갖는 상징성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